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이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라가 양진영으로 갈려서 1948년 독립한 이후로 가장 강력한 이런 그 양립의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양대 진영이 싸웠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인데 그 국민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를 대표로 뽑아서 당신이 그 일을 해주시오. 그래서 대의정치죠. 대신 나의 의견을 대신하여서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민주주의는 데모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를 정확히 뽑는데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온 마음을 집중하여 누구를 뽑아도 뭐 괜찮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꼭 이렇게 내 마음의 뜻을 내가 원하는 바를 실현해줄 자를 뽑는데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로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다음에 그를 안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대의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민주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내가 보면은 양진영을 보기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는데 어쩌면 직접 민주정치를 위한 목적이 어디에 있고 또 그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도 하면서 국가의 통치 아래 있기도 합니다. 통치자가 둘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통치가 넷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국가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통치, 가정의 통치라는 게 있거든요. 작게는 가정과 교회, 이런 지도자의 통치를 통치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사우지한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은 자에 의하여 어떤 정책이 추진되거나 또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위에 있는 권세를 갈아버릴 수 있다, 엎어버릴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 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집안에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버지를 갈아버려야 되겠다, 그것은 아닌 거죠.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데요, 교회 지도자가 만약에 잘못되었다, 정말 엄청난 많은 잘못을 범했다, 갈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만약에 목회자를 갈아버렸다 라고 칩시다. 설령 그 주의 종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내려졌다고 합시다. 그런 날지라도 결국에 그 권위를 부정한 것은 반드시 심판은 자기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후손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된 이 권위가, 위에 있는 그 권위가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갖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뒤집힐 거예요. 대통령 탄핵을 한다면 계속 대통령 탄핵을 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권위를 부정해 갈 겁니다. 결국 이 권위의 부정을 하나님께서 왜 원하지 않느냐. 뭐 불의한 정권에 찬성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로마서 13장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게 되었냐면, 권성징 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 반대로 행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말은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악을 본인이 행하지 않는 자를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의한 지도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지도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근데 악을 행하는 자가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먹는 것이 아니고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항을.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도의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는 누군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배치된 채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배치된 채 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권세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이 권세를 위임한 것이 국가,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 교회,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 이 네 가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속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권세가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혼란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나라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권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행하는 자가 불의한 자냐 의로운 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식이 다르는 거죠. 그가 진정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롭게 통치를 한다.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헌법을 파괴하고 권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경은 한자꾸 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예수님도 한 번도 로마에 대항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도 단 한 번도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해서 거기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대항을 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세대를 과시하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없어질 세상의 권세지 참다운 권세는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쩌면 무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진정 두려워하느냐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인 여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구태타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일부가 루시엘을 따라서 타락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늘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그 질서 파괴자를 하늘에서 쫓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그거를 자유의지의 선택권에 도구로 삼고자 아직 심판하지 않냐고 잠깐 남겨뒀어요. 이 지구는 장차 완전한 사탄의 감옥이 될 거예요. 이 루시퍼와 그의 쫄개들을 가두는 감옥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자를 나는 가만두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사탄 마귀도 일정 기간 부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아니하시고 잠깐 놔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나 그 권세 있는 자의 시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처벌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악을 행하려는 자가 조심하겠죠. 그런데 이거 반대되면 안 돼요. 악을 행하는 자가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금 뒤집어진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요. 요건 지금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런 거 하나님 심판하는 겁니다. 그건 악의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악한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 자가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거라. 지도자 위에서 권세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지도자도 바꾸시다 생각하고 그런 무리들이 집회를 열어서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모여가지고 한다. 이건 지금 권위를 부정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온 그 권위가 아닙니다. 그런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권위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자.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그런 자죠.
이 세상의 사람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권세라는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인가는, 권위는 하나님도 나왔고 이것을 인간에게 줬는데 이 인간에게 준 권위가 하나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권위자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나오니까 그것까지도 얼마든지 나오는.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 악을 행하는 자가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뭐 분신해서 죽든지 아니면 체육탄을 맞아가지고 눈에 맞아서 죽든지 그런 죽은 자를 제일 어쩌면은 영웅시해가지고 정권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이 마음을, 감성을 선동해가지고 생명이라는 그 존엄한 생명 앞에 이것이 죽은 것을 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떠벌리고 해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동자 계급이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다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세자를 우리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혹시 불의한다 할지라도, 혹시 주의 종이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종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도자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권위자가 올바른 권위자가 권위였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불의한 권위자가 그 권세를 남용을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그 권세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보면 양떼니까, 똑같이 양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목자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불의한 자가 그리스도인들마저 핍박을 하는 상황으로 갈 때 그냥 신앙의 관계 없이 그냥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 백성을 다스리는데 불의하게 다스리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국민적 저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것을 핍박하고 죽일 때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저항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 나쁜 것만 아니라고요. 어떤 것은 올바르게 쓰는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자체를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측면에 잘못된 것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을 핍박하는 것으로 갈 때, 이때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저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그 신앙을 그 핍박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목숨으로 결국에 저항을 했죠. 베드로가 그래서 죽었고요. 순교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서 만약에 너희들의 신앙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너희들을 핍박한다면 기꺼이 핍박을 받으라.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권위에 충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요. 세상에 준 정부, 국가에 준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에 충돌이 있었는데 이 권위자가 잘못, 세상의 권위자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권위를 더 높여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를 핍박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 권세자 앞에 목숨으로 걸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으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원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권위의 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야 되지 세상의 권위를 우리는 순종하지만 세상의 권위가 우리의 신앙을 뺏어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무슨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다. 뭐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준 존재예요. 부모는 또한. 그런데 부모가 우리에게 너 예수 믿지 마라. 너 교회 가지 마. 만약에 내게 명령을 했다. 그럼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뜻이야기에서 국가와 개인에게는 가정의 권위까지 있는데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너 교회 나가지 마. 공부해야지. 무슨 지금 교회 나갈 때냐.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들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부모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심판할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천국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죽어보면 알아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은 권위를 부정하는 죄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게끔 말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부모의 권위를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부모가 핍박하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를 부정한 대가를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했지 않다고 그를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바꿔버린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핍박하는 걸 나는 받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를 가장 공경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셔 내 생명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가 없었으면 나는 그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말, 이 말 이외에는 항상 부모님을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며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동성애를 막 강요하고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 저항은 국가의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국가, 불의한 국가에 우리가 국가 권위가 있다고 그 불의하게 시키는 것도 우리가 막 따라서 그렇게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할 거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각오로 부모의 권위, 부모가 불의한 권위, 그 다음에 정부가 불의한 권위를 쓰게 될 때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주는 핍박을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뭐 뒤로 걸어가라.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 자체가 국가적으로 저항하라고 주기철 목사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핍박하니까. 이 일본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동방 요배를 하라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모든 것에 이 신앙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이 주기철 목사를 핍박한 것이지 국가를 무슨 일본을 대제해서 일본을 뒤집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모디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내 신앙,
나는 국가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믿고, 나는 이 땅뿐이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 다음 세상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두 권위가 충돌할 때 그러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을 때는 그냥 권위에 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충돌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천국에 가면 순교자로 기록되고, 천국에 가서도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죄를 지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가다가 불의한 지도자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의로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불의한 지도자에게 내가 저항을 해서 그를 뒤집어 엎겠다. 이건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지옥감이죠. 이건 완전한 지옥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것은 당신 간음이요 옳지 않소 라고 얘기해서 결국에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세례 요한은 순교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요? 그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죄를 책망하다가 죽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에 들어왔어요. 선지자는 거기까지라고 딱 했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까지. 우리는 뭐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될 자들이지. 복음수호를 위해서 예수의 신앙을 반대하기 때에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이지. 뭐 국가의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려야 되겠다. 천국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천국 간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국가를 부정하는, 권위를 부정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건 완전한 지옥감이고요.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서 애국심에 했다고 한다면 천국에는 갈지는 있겠으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가장 꼴찌. 천국에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때 가장 값진, 가장 고귀한, 가장 숭고한 그런 목숨이고 그런 순교요, 그런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준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그 자세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자초하고 그 심판의 끝은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권위를 부리는 중간에 국가의 지도자나 자기 부모가,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항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시키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네, 우리는 저항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저항이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것, 목숨 내놓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거다. 그러면 목숨 내놓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바칠 대상은 국가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 민족이 아니라고요. 국가 민족이 될 수 있으나 국가 민족이 되는 것은 천국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일이 도래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목을 내놔야 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마지막 그 현장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 하소서.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 두려워할 자 세상 권세자가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는가? 그 원칙을 정확히 알고, 그러나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거나 반대를 행할 때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뺏으려 할 때는 목숨을 바쳐서 저항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왜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거나 반대하는 자 앞에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